열마디의 말보다 그 어떠한 수식어보다 한 장의 사진이 그 분위기, 그때의 감정들을 전할 때가 있는데요.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지금 이 시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긴다면 사진 속 풍경엔 어떤 것들이 담길까요? 제법 코끝이 쏴한 바람과 거리의 풍경. 오늘도 무사히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가족들 기다리는 집으로 간다는 들뜬 내 표정. 원하시는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원하시는 지불 방법을 상세 모바일 쿠폰으로 입력해 주세요. 주유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유해 주세요.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유기 노즐을 주유기에 걸어주시고 영수증 발행자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영수증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완벽한 바다 뷰 전망대. 공장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갈게요. 공기방 몸체는 흰색으로 하고 꼭대기는 금색으로 칠하고 화장실 문장은 노란색으로 칠해라 알겠나? 페인트는 막 정리 찾고 여 유료 찾고 있으니까 쓰고 나고 막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그 혼자 하기 힘든가 박병자 놀고 있네. 너도 가셔라. 아 예 중성. 시간대에 집에왔던 우리는 꾸역꾸역 자리에서 일어나 페인트 칠하러 영문관 뒤편으로 가는데 느닷없이 짧은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서 스피커에서 대대 작전 과장님이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일병장 완전군장 제식탑으로 빨리 튀어와 이밤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도 완전군장을 꾸려서 영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언제나 재난안전 대책. 아주 1분만 나옵니다. 아, 정말 굉장히 특강을 계속 길게 네, 너무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진짜 듣고 싶다. 생각보다 그렇게 감성적이라기보다는
크게 침범해서 나무를 뽑으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런 위험이 더 컸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나무 뿌리는 뭐 그냥 제거할 수 있다. 반면 가지는 청구로 해상을 내놔가지고 그렇죠. 네, 담장 세우고 공동으로 이제 길로 쓰는 맞아. 나무들이 꽤 있죠. 네, 지금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네. 가운데에 담겨선 딱 가운데에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집은 너무 좀 잘라주세요. 네. 가져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걸 놔두면 자를 수 있다니. 일단 청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지 모르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맞아, 핵심인 게 맞아요. 늘.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냥 의미 안 했는데 얘는 의미로 제거할 수 있다. 이거는 청구 필요 없어요.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뿌리는 아무래도 그 건물의 네.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네. 딱 가운데 있습니다. 딱 가운데에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집은 내가 저도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사촌 오빠인데 우리가 믿어야지. 누가 믿겠어. 큰돈 벌게 해준대잖니. 예 빌려주자 예. 그런데요 명의를 빌려주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 가족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촌 오빠의 사업이 잘 안 된 지는 꽤 오래되었고 빚이 억 단위였어요. 아이고. 대부업체까지 넘어간 상황이었고요. 사촌 오빠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제 명의로 된 아주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것까지 팔게 되면 저희 가족은 차라리 내 보험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모든 가족이 제 수입만 바라보고 있는 해가지고는 그때에서는 정신이 안 왔거든요. 배우 이세훈입니다.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같은 급성 질환은 치료만큼이나 재활도 중요한데요. 관이 있습니다. 오라방향인데요. 대리운전의 대명사 1600-3333 트리플 대리운전과 진의 빛나는 순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출근길의 감성 만날 에너지 조문경의 하이힐 지금 시작합니다.